이제 그 하이라키컬 레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이 계층적 차원의 문화의 구조 자체는 이 주어진 임무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것입니다. 우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역시 주어진 계층적 차원에 주어진 기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썸션이 약하냐 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조직의 회원들 자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제 서로 쉐어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이어라키컬 레벨 문화는 가정을 보다 나은 조직에서 보다 나은 가정을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이 하이어라키컬 레벨 컬처의 문화에 주어진 것이고 또 인간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만약에 세일즈 퍼슨이라면 세일즈 퍼슨을 매니저 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어진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동기부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세일즈 퍼슨만이 아니라 무슨 테크니션이라든지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 안에서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조직 안에서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경험 안에서 또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상급을 부여했는가, 리워드 체계는 바로 제대로 기능을 했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15번째가 되는데요. 이제는 15번째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 14에서 계속했는데요. 문화가 이제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리더는 무엇을 알아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리더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메커니즘, 조직에는 모든 것이 문화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집니다.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인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뭐 하냐면 조직의 문화를 조직을 통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급 리워드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조직에 들어오는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배열을 하느냐는 것이냐, 배치를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원을 하나의 리소스로 봤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코칭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제 프로모트 시킬 수 있냐?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들을 어떻게 승진시키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임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더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에 49번인데요. 아주 여기 15는 15번째 챕터는 이 지금 여기 차터 15-1에 이 차터가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컬처 체인지 메커니즘입니다. 이 조직의 문화는 바뀌어야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14에서 이야기한 대로 조직은 미들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시작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중간에 오면 이제는 중간 단계에 오면 이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도약을 하지 못하면 그 조직을 쇠퇴하게 되어지죠. 이게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계속 올인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봤죠. 40년 됐네요. 예, 보면,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죠. 예, 근데 조직 교회가 되면 이제 성장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얼만큼 올라가면 휴지기가 생겨요.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휴지기 때에 그 담임 목회자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 성장 단계로, 성숙 단계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담임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여기를 보시면, founding and early growth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시작되고, 예, 초기 성장 단계. 예, 보면, incremental, 첫째가요, incremental change through general and specific evolution입니다.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우리 evolution을 뭐, 변화, 이렇게 보십시다. 일반적인 변화가 있고요. 특별한 변화가, 변화를 통해가지고, 변화는, 조직의 변화는 incremental, 커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통찰력의 단계입니다. 리더는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죠. 그럼 세 번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승진의 단계입니다. 문화 안에서 이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중간 단계, 미들 라이프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systematic promotion from selected subculture입니다. 그러니까 이 subculture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조직 안에서, 예, 나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위 문화는 뭐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하위 문화가 어떻게 건설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창립자의 생각을 가지고 창립자의 견해에 따라서 조직이 이루어지면 그 틀 안에서 서로 그룹들은, 서브그룹들은 서브컬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브컬처가 얼마나 건전하게 되어지느냐는 것이죠. 건전하게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되어진 하위 문화로부터 체계적인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중간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테크니컬 시덕션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제거되어질 것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세 번째가 infus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진입입니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 자체가 이제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성숙과 디클라인,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Scandal and Explosion of Myths. 항상 이때 이제 성숙하게 되면 이 조직은 좀 고통을 겪습니다. 좀 이상한 이제 소문들이 돌게 되고 또 미들 라이프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경험을 이제 서로 하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 뭐 있지도 않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폭발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직 자체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떻게 성숙하냐 하면 turn around 해야 합니다. 반전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스캔들이라든지 익스플로전 미스로 거기에 잠겨져 있으면 조직을 어떻게 합니까? 쇠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디클라인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에 역전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여덟 번째죠. 턴 어라운드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여기서 꼭 이 아홉 번째 단계는 꼭 그렇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조직과 합쳐질 수도 있고요. 다른 조직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냐 하면 Destruction and Rebirth입니다. 그래서 파괴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많이 예를 들어서 100년 된 조직이 있다 하면 사실 이 10가지 이 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리더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제가 참 설명드리면 멀지 않는지 합병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병하는 거하고 인수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기 단계죠. 저기 세워지고, 예, 조직이, 예, 처음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앞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성장의 단계는 이미 지금까지 이 조직을, 이제 문화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반복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개념은 파운더, 창립자의 신념과 창립자의 그 가치관입니다. 그 자체가 조직의 주요한 문화의 맥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직의 문화는 조직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직원들은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요? 그 창립자의 견해, 가치관, 그 신념 자체가 얼마나 합법성이 있고, 그 사실적이고,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렇다고 됐을 때에 비로소 멤버들은 그 조직에 안주하게 되어지고 창립자의 가치관을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조직을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또 뭐 어떤 조직을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 처음으로 여러분이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실 거고요. 또 다른 다른 회사를 기업을 내가 인수했을 때도 역시 이러한 단계를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했을 때는 내가 창립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그 조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립자의 가치관을 채택을 하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립자의 가치관을 자기들이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 52번 슬라이드입니다. 이 52번 슬라이드는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초기 문화, 초기 문화입니다. 초기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초기 문화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하나 다시 시작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창립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조직을 정의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대로 이 환경과 연관을 갖죠. 그렇죠. 이 조직이라는 것은 늘 환경과 연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직 안에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조직에서 투쟁하고 뭐 싸우고 그다음에 서로 욕하고 뭐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이라면 그러한 조직 자체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라고 하는 문화의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조직의 두려움, 조직은 항상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조직은 참 민감합니다. 꼭 사람과 같이 민감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나 떠서 나온다. 그 소문이 바른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소문이든 상관없어요. 좋은 이야기면 상관없겠지만 잘못된 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문에도 이 조직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큰 염려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의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위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incremental change through general and specific evolution인데요. 이 general 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조직의 성장의 복합성, 그 다음에 성장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evolution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제 어떤 그 서로의 문화를 통합하는 데 문제,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차이점으로서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질 것인가. 예. 늘 이것이 지금까지 온 일반적인 하나의 조직의 형성에 있어서 문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충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 그 합리적인,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 그룹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으면 있고 싫으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은 상당히 논리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단지 기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닌 상당히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 그룹은, 이 조직은 형성이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에볼루션을 한번 변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특별한 그 변이는 조직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을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때?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환경이 되겠는데요. 환경이 되겠는데. 예, 문화의 다양성, 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핵심적인 코어 컬처를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적인 문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코어 컬처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다양성의 충격이 되겠죠. 임팩트입니다. 조직의 이 문화의 다양성 때문에 주어지는 그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파운더가 병원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전혀 조직의 회사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살아남는 건 뭡니까? 조직에 있어서 코어 컬처입니다. 핵심적인 문화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2인자가 대리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예, 액팅입니다. 예. 제2인자가 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임자, 원래의 파운더의 코어 컬처, 핵심적인 문화를 동시에 채택을 하면서 자기 것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특별한 환경에 있어서 문화 조직의 특별한 파트를 자기가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조직의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조직 발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결정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하위 그룹 하위 문화, 다른 하위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위 그룹을 문화가 형성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위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은 곧 뭔지를 만들어줍니까? 하위 문화를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elf-guided evolution through insight입니다. 통찰력을 통하여 자기 자체가 이끄는, 가이드하는 evolu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메커니즘은 하나의 방어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화는 늘 방어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새로운 리더가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있는 모든 그 선임자의 문화를 부인하고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핵심적인 문화, 그 파운더의 이전 선임자의 문화, 선임자의 리더십을 거기에 익숙해 있는 그 무리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것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늘 조직 자체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디펜스 메커니즘은 조직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좀 건설적인 측면에서요. 조직의 불확실성과 염려를 피하려고 하는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늘 있게 되어져요. 하나 아까 좀 얘기한 것이고 두 가지 종류의 메커니즘,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염려에서부터 벗어나오기 위한 이것이 항상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에 있어서의 문화의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신화하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선택을 하고 채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조직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하게 되면 이 문화의 취약성만 이제 갖게 되어져서요. 조직이 이제 기능을 한다거나 조직이 회생한다, 살아남는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데까지 가게. 그래서 이 조직에 있어서의 회원들 자체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조직 자체를 자기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전체가 그것을 실험해 보게 되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조직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은 이제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조직은 곧바로 decline 파괴되어지고 이제 문 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의 어썸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와 상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것은 낮은 질서는 높은 질서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낮은 질서의 가정 자체가 이것이 뭐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질서의 가정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문화 탐독입니다. 문화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17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요. 늘 이 문화 판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차원에 쓰는지 어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조직 안에서는 이 문화를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에 비추어서 또 논리 있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화를 판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문화 판독과 조직에 있어서는 늘 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 63번째 첫째는 이 조직이 조직의 라이프 스팸이 길지 않고 짧다고 보았을 때에 늘 조직은 뭐가 생겼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디펜스 메커니즘은 나타나질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컴펜세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것만큼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은 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과정이 무엇인가? 효과적으로 서로가 동의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돼 가려고 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룹이 있다면 전체 큰 그룹으로 있지 않고요. 그 그룹 속에서도 사람이 그룹 지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큰 그룹은 소그룹으로, 소유닛으로, 소단위로 이렇게 나누이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깨보려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조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anaged Evolution Through Hybrid입니다.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변화도 어떻습니까? 한 번에 딱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화가 커지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냐 하면 프로모션, 승진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화적, 핵심적인 문화적 가치입니다.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뢰성이 이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각자의 그 인격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각자는 자기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위 문화가 늘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조직원들의 그 경력, 커리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늘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냐 하면 하위 문화가 그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위 문화 관리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조직을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확 뛰어오르고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도 조직이라는 것은 참 조직은 파괴되면 갑자기 파괴되지만 이 상승이라는 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성장이라는 것은 꼭 사람과 마찬가지가 돼가지고요. 사람도 빨리 성장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직도 서서히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하루아침에 크게 되어졌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한 단계를 거쳐서 나가야 되고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안에서 조직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을,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이제 달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한 살 어린 아기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한 살 아기에서 성장하면 또 성장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그 단계가 이루어지면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로 조직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 다음 파워포인트예요. 그 컬처럴 어세스먼트입니다. 문화적 평가예요. 모든 조직원들 자체는 조직원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를 평가해 나갑니다. 과연 내 이 조직의 문화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직을 위해서는 늘 꼭 중요한 것은 이 상담자들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들이 없는 조직은 상당히 형성되기가 좀 힘들죠. 창립자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담자 자신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숙제가 주어지지만 아무튼 이 문화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